1년에 3,000번 하기. 안녕하세요. 쫑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맨날 반가운 저희들. 오늘 저희 뭐 같이 또 무슨 재밌는 게임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저번에는 각자 질문을 드렸었는데 두 분한테 공시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네. 한번 생각해보시고 공시에 답하는 밸런스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뭘로 한 거예요, 선생님? 토 맛이 나는 토마토. 아, 저는 토마토.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렇게 다들 취향을 알아보는 게임이에요. 아, 이것도 취향이 있어요? 네. 토마토랑. 네. 당연히 다르니까. 네. 오이 케이크 먹기, 김치 케이크 먹기. 오이 케이크 먹기. 평생 두통, 평생 치통. 평생 치통. 저는 둘 다. 둘 다 싫은데. 네. 네. 평생 생각만해도 싫어서. 치통. 양말. 강아지. 찍먹. 10만년 후로. 타임머신. 휴대폰 배터리 1%. 평생 피자, 꼬다리, 빵 먹. 저는 꼬다리 좋아하는데. 저도 빵순이랑 네. 꼬다리 좋고 맛있어요. 근데 원래 닭의 목도 맛있다고는 하던데. 아니, 살 없어요. 저도 꼬다리 네. 좋아해요. 그리고 그 꼬다리에 치즈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사실 요새 그거 주잖아요. 네, 다 디핑, 있잖아요. 예, 네, 그리고 이렇게 고구마도 이렇게 올라가 있고 하기 때문에 꼬다리 네 선택입니다. 수성원한테 맞고 원장님한테 수술 받기. 학생으로 살았던 지금. 이건 좀 다르네요. 선생님 왜요? 신나잖아요. 학생으로 사는 거. 저 신나죠. 근데 저는 네. 학생으로 다시 돌아가면 지금 뭐 이제 의대 생활이 아니고 더 아래로 돌아가서 의대를 다시 못 갈 것 같아서 저는 이미 의사가 된 지금을 그냥 선택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학생이라는 게 의대생을 네. 얘기한 거였는데. 이게 조금 다른... 생각이 달랐을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근데 지금은 의대 가기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저는 네 의사가 된 지금 선택을 했습니다. 월급 1,500만 원 의사. 1년에 수술 3,000번 하기. 역시 여기서 또 갈리네요. 원래 의사는 논문의 대가시고요. 또 논문을 많이 쓰시는 분이니까는 네 이렇게 연구를 근데... 하는 사람이 있고 수술 진료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의료가 잘 돌아가죠. 3,000개 하다가 죽어요, 선생님? 안 죽어요. 뭐 1년에 백내장 3,000개 뭐 그러니까... 계속 수술만 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뒷받침해줘야 되고 사실... 논문 30개 쓰기 주제가 너무 주제에 받쳐주면 무궁무궁하죠. 그러면은 올 한 해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수련부장이 돼서 논문의 그 수를 좀 잘 관리를 해야 되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네. 기획 실장님. 네. 감사합니다. 승진하셨습니다. 네. 언제 죽을지 모르고 살기. 알면 네. 너무 우울하잖아요. 내일이면 어떡해요? 당장 내일이면은 오늘 뭔가 그래도 정리할 시간이 있으니까는 이별할 이렇게 사람들한테 안녕하고 그럴 수 있고 저는 지금 아직 혼자 있으니까는 혼자 사니까 제가 언제 죽을지를 알면 누구랑 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언제 죽을지를 알면 너무 이게 인생이 너무 계획적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일 죽는다 그럼 뭐 여기서 이런 거 찍을 필요 없죠. 해보고 싶은 거 해보길 수도 있고 가족들이랑 있다가 뭐 어떻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미래를 알면 더 우울할 것 같아요 저는. 잠깐만요. 근데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죠. 하나 둘 셋. 똥마카레. 발만 번? 발만 대장경 읽기. 다 읽기. 저는 안 받아요. 녹아서 액체된 아이스크림. 저는 원래 그 잘 맞는 거 같아요. 아니 투게더를 네. 녹여 먹었어요. 그거 맛있죠. 네, 호두맛. 되게 맛있기 때문에 네, 호두맛 네, 네 맛있어요. 평생 진료만 하기. 어떤 수술이냐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는 왜 진료냐면 수술할 때 환자랑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 선생님은 전신마취하시는구나. 네, 그러니까 환자가... 저는 부분마취하니까는 환자분이랑 대화를 하면서 하거든요. 아 그게 다르네요. 아 네네. 여름에 히터. 집 없이 평생 돌아다니는 사람. 저는 집 없이 평생 돌아다닐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자가가 아니거든요. 전 집 없어요. 지금 집 없이 평생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집이 그렇게 되면 자가는 아니더라도 네, 전세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전세. 네, 그렇죠. 네. 전세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 둘, 셋.
비오는 날에 먹는 파전의 막걸리. 저는 그냥 탕수육이 좋아요. 아, 저는 그냥 막걸리를 좋아하거든요. 막걸리와 그러니까, 파전을 원래 좋아하기 때문에 비가 내리든 네. 뭐가 저는 비오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막걸리 파전을 좋아하니까 요거는 이제 본인의 개취를 그렇죠. 네. 개취에 따른 선택인 것 같아요. 치킨 먹기. 없이 치킨 먹기. 전 원래 치킨 먹을 때 치킨무 잘 안 먹거든요. 아니, 원래 저는 감자튀김도 저도 케찹 안 먹는데 그냥 그럼 결국에는 치킨이냐 맞아요 감튀냐 감자튀김 감튀라고 많이 해요 네. 그래요? 네 송금 1억 받고 지금 얼굴 왜 빚을 줘 그러니까요 네. 그 공유 100억 갚으려면 오래 걸려요 그쵸 공유라도. 네. 그리고 제가 전지현이 되는 게 아니고 전지현 얼굴이 되는 거니까 어? 완전 다 전지현이 된다 그래서 전지현처럼 돈을 벌 수 있다 그럼 빚 100억에 전지현이 돼서 어? 돈을 벌어서 갚으면 되지만 얼굴만 전지현이 된다 NO 네, 1억을 받겠습니다 시력은 좋지만 아, 그치 좋지만 작은 나쁜 눈. 작은 눈 작은 눈 좁은 시야와 좋은 시력과 좁은 시야 네 저도 좁은 시야와 좋은 시력 네. 일단 아무리 많이 보여도 그 자체가 상상을 해봤을 때 손가락 개수밖에 안 보이고 이러면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지만 시야가 좁은 경우에 있어서는 고개 같은 거 돌리면서 이렇게 부상해서 다 볼 수는 있지만 그거는 완전 다들 그렇게 이거는 선택을 할 것 같긴 한데 시각장애 등급을 봐도 시야는 3급까지가 최고고요 시력은 1급까지 있습니다 아무리 시야가 넓어도 안 보이면 1급을 받을 수 있다. 그만큼 더 살기 어렵다는 거죠. 국제 스포츠 장애 등급 분류 심사위원 맞죠? 아니에요. 국제 시각장애인 스포츠 등급 분류 의사. 저는 오늘 뭐 새롭게 그래도 웅쌤과 케미가 더 맞는 하루였던 것 같고요. 네, 생각보다 하루요? 아니요. 하루만 해볼까요? 아니요. 저는 아까 테스트도 했지만은. 저는 응쌤을 인간적으로 좋아하고 진실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재밌었고, 네, 실제로 통하는 면도 많은 것 같아서 또 다른 재미를 느꼈던 하루인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떠셨어요? 저는 이런 사실 뭐 혈액형으로 사람을 나누고 네. 뭐 이런 간단한 게임으로 케미를 맞춰본다는 거를 개인적으로 네. 선호하진 않아요. 네. 인간은 다양하기 네. 때문에 알면 알수록 어렵다.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살고 있어요. 네, 오늘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우리 마무리 멘트도 하셔야죠. 구독과 좋아요는 눈 건강에 좋습니다. 안녕. 선생님 저 좋으세요? 대답하세요. 오죽 지릿해요?